하면은 원래 만약에 이게 성공한다 그러면은 원래 열매까지 따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삽목 중에서 가장 빠른 삽목인데, 네, 이렇게 껍질을 한 2cm 이상 껍질을 돌리세요. 아셨죠? 이렇게 돌립니다. 칼이 날카로우니까 위치를 잘 모르겠네요. 껍질을 이렇게 싹 돌려봐요. 껍질을 이렇게 깝니다. 돌린 기구만큼. 아직 물이 아직 안 올라와서 깔끔하게 이렇게 올라오지는 않네요. 되게 날카로운 칼인데, 다시 말씀드리면은 바로 올해 바로 열매를 따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죠. 굉장히 빠르죠, 숙성이. 이 푸른색은 다 제거해 주셔야 됩니다. 하셨어요? 하셨으면은 아까 준비했던 페트병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우선 여기다가 흐르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부터 해야 되겠어요. 도장지입니다. 도장지지만은 도장지의 활용 가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흘러내리지 않도록 잡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뭇가지를 여기에 덧대서 흘리지 않도록 잡아주고요. 엔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움직이지 않게끔 하는 게 중요하죠. 이렇게 했죠. 여기다가 맞는 흙을 볼 거예요. 그 전에 도장부터 합시다. 안개가 싹 다 걷혔네요. 안개가 싹 다 걷혔네요. 고정시키지 않았습니다. 어제 비가 와서 땅이 촉촉합니다.
저희 도당지를 이용해서 촉촉한 물기 있는 흙을 이렇게 품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 수확까지 하면서 좋은 향기를 찾아볼게요. 수분이 넉넉하게 있을 수 있도록 흙을 좀 많이 뿌우세요. 그래야지 흙을 많이 뿌워야지 수분이 덜 빠지고 풍부할 확률이 높답니다. 비가 와서 흙이 촉촉하죠. 싹이 이렇게 난 거 보세요. 풀도 올라왔는데 이게 바로 공중산목입니다. 그래서 마감은 좀 전에 했다시피 랩을 씌울 거예요. 집에 있는 그 랩, 주방에 있는 랩을 여기다가 비닐로 하게 되면은 랩만큼 그렇게 감긴 맛이 없어요. 그래서 랩을 했으면 참 좋겠어요. 이렇게. 최대한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버려지는 도장지를 살리는 작업을 할 거예요. 밑에 흙이 세지 않고 전체적으로 한 번 더 파면서. 그래서 이거는 아직 잎이 없기 때문에 실이 많이 걸립니다. 잎이 있을 때 하면은 실이 2주 정도 하면 충분한데, 시인이 많이 걸릴 겁니다. 이게 바로 공중 삽목입니다. 굉장히 좋은 형질, 우수 형질 그대로 이어질 수 있고 올해 안에 과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